이즈나와 함께하는 오차 CBT 미리 보기 신기루 선편. 안녕하세요, 이즈나입니다. 신규 지역과 아이템 외형편에 이어 이즈나가 전해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신비로움이 가득한 그곳 신기루 섬입니다. 신기루 섬은 이즈나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. 주거 지역에 위치한 공간 이동의 문을 이용해야 신기루 섬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럼 신기루 섬으로 출발해 볼까요? 자, 여기가 바로 신기루 섬입니다. 신기루 섬은 물건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타운입니다. 쇼핑타운 중심부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누이안 가옥거리가, 오른쪽에는 하리아랑 가옥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.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크기의 주택, 넓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범선, 전투에 필요한 고전전차, 공성전에 필요한 성벽, 공성사다리 투석기, 그리고 텃밭의 최강자인 대구지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부 인테리어도 구경할 수 있으며 원하는 물품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본 후 구입이 가능하답니다. 신기루 섬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망아지 펫도 볼 수 있습니다. 이외에 다른 귀여운 펫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퀘스트와 상인 NPC를 통해 아기 펫을 얻을 수 있으며 먹이를 주면 단계별로 성장을 합니다. 지금 이즈나가 먹이를 주는 캣은 엘프의 신규 탈 것인 엘프라는 아이인데요. 정말 귀엽게 생겼죠? 다 자란 캣은 탈 것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탑승캣 외에도 전투를 도와주는 전투 전용 늑대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즈나와 함께한 신기루 섬 어떠셨나요? 이제 테스트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. 곧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입니다. 그럼 여러분, 오차 CBT에서 만나요. 안녕.